6월 신차 구매자에게 기본 100만원 할인이 적용되는 수보레의 올류 크루즈. 사진 쇠보레 홈페이지. 올 들어 내수 시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쇠보레가 6월 할인 폭을 늘렸다. 영업이 잘 안 되자 최신형 모델 올류 크루즈마저 할인 카드를 꺼내는 등 판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1일 한국 GM에 따르면 이달 쇠보레는 올류 크루즈 구매 프로그램으로 출시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차를 기본 100만원 깎아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GM 관계자는 크루즈 할인 대상은 선착순 2,000명으로 늦게 주문하면 할인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쇠보레는 크루즈 선착순 할인 외에도 다양한 크루즈가 사회초년생들의 구매 비중이 높은 준중형 세단인 만큼 면허 취득 5년 이내 첫 차로 크루즈를 선택하면 추가로 30만원 깎아준다. 이와 함께 쇠보레 재구매 고객에게 한국 GM은 올류 크루즈가 판매 초기에서 9월 2,500에서 3,000대씩 팔리길 기대했으나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쇠보레 30? 각각 크루즈 1.4 터보 차량의 제품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반응이다. 미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출시 당시 가격을 경쟁 차종 대비 높게 잡았다가 최저 1,690만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많아졌다. 크루즈 가솔린 모델의 영업 성과에 따라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크루즈 디젤의 출시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GM은 지난달부터 크루즈 살리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디어 및 블로그 소비자 대상의 크루즈 아반떼 비교 시승 행사를 여는 등 자신감 있는 제품력을 앞세워 신차를 알리고 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점